아따, 거시기 우즈 연봉이 90억이라고요? 역시 황 사모니구만요. 우즈인지 우즈인지 모시기가 연봉 128억이라고? 우즈 연봉 300억 정말입니까? 이미 3천억인! 레알?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재미난 것을 해볼거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 중국의 슈퍼스타 우즈 선수의 연봉에 관해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구! 한국 최고의 스타 우리 형 페이커 선수가 있다면 중국 리그 오브 레전드 판의 최고의 스타 원딜의 정점 우지 선수가 있습니다. 한중 최고의 대결. 그렇다면 과연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잘할까요? 사실 주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페이커 선수 등장! 그리고 우지 선수 등장! 우지 선수! 우지 선수! 어디 갑니까? 주무! 그럼 둘 중 누가 많이 버냐고요? 야! 이거 당연히 사스가 중국 14억의 원딜러 우지 아니겠어? 라고 하시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지 선수의 2018년도 연봉은 2천만 위안, 원화로 33억 원입니다. 페이커 선수는 현재 30억 원으로 우지 선수와 비교해서 3억 정도 저렴하네요. 우지 선수의 연봉 90억 썰은 아마 우지의 이적료 5천만 위안을 하나 82억 5천만 원을 연봉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만! 오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과 계약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봉 5천만 위안, 한화로 무려 82억 5천만 원입니다. 우지 선수의 방송은 평균 100만 명 정도를 시청합니다. 또한 LPL 우승을 하고 돌아온 첫 방송은 무려 10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전해지며 역시 대륙 중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1년에 팬들이 우지 선수에게 보내는 선물의 가격만 2억 원가량, 총 1년 수입 6천만 위안, 약 99억입니다. 연봉과 스트리밍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합치면 총 132억! 오 마이 갓, 132억! 이 금액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총 재산이 아닙니다. 단 1년! 1년 만에 벌어들인 수익이란 거죠? 아, 우승 상금을 빼먹었군요. 우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대회에서 받은 총 상금은 하나로 6억 원 이상! 이것뿐만 아니라 광고, 인센티브 등 여러 수입원이 있지만 우지 선수도 생활비, 품위 유지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등등이 있으므로 돈터치맨이 싹둑! 잘라버리겠습니다. 현재 우지 선수는 잦은 손목 부상으로 인해 이전 시즌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관계자들은 우지 선수가 내년 롤드컵을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은퇴하길 바란다고 전해질 만큼 상태가 안 좋은 모양입니다. 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를 받는 장본인 중 한 명인 우지 선수, 꼭 완쾌하셔서 좋은 활약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의 스타 우지 선수의 수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지금까지 돈터치맨이었습니다. 돈터치.